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일요일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여름 선물 28전 전시 마치고 작품 반출과 이제 다음 전시 준비를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전시는 이선 작가님의 개인전 그리고 프린트월 비움 전시가 이어지고요. 뱅크아트페어 하겨울역 세택에서 열립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뱅크아트페어 관심있게 보아주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뱅크아트페어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인데 11일, 13일 호진 작가님의 이벤트와 이동원 작가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은 20%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 시작 전에 이벤트 참여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움 갤러리는 NFT 아트 제작과 판매하기 2기 수업을 시작하는데 8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비움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평일에 진행하는 수업이니까는요, 퇴근 후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김땡땡 작가님의 강의가 일기 수업의 경험과 또 그동안에 계속 진행되는 전시들, 많은 전시들을 참여하셔서 그 경험과 함께 또 AI 프로그램들의 발전도 유심히 보고 다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팁도 함께 수업 시간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프린트월 비움 참여 현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13분의 28작품이 접수가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 문의 중이신 분이 서너 분 있어가지고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은 영상이 두 작품, 그리고 콜라보 작업이 네 작품, 그리고 사진 디아색 작업이 두 작품, 그리고 비움 갤러리 프린트가 20작품입니다. 작품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비움 갤러리 액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20명에 40작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 홍보가 미비해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보여지는 전시가 없기 때문인지 아직 참여를 희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진행 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전시 계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기획에서 의미 있었던 거는 먼저 이제 갤러리에 전시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한테 갤러리 전시에 대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는 주셨지만은 결정하기 어려운 거는 제가 좀 제시하는 것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좀 있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음에는 이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해외 작가님들의 문의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었고요. 네. 뭐 해외 작가님들이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좀 더 많이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1기 수업
졸업하신 수업을 수료하신 분들이 이 전시에 일부 참여할 거기 때문에 거의 갤러리가 꽉 차도록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다음에 있는 이선 작가님의 개인전 그리고 프린트월 비용 단체전 관심 있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프린트월 비용 전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